마음 맞는 사람과 술을 먹는 것은 그 술이 약이 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뭔가 잘못 던진 것 같은 아유, 이 기분은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하면 약이 되더라.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사실 좋잖아요, 정말. 네. 불안해요. 아니에요.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그 술자리를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멘탈적으로 굉장히 큰 힐링이 아, 되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약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웬일이 안 까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치유를 해주는 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과 그렇게 술자리를 하다가 또 술을 많이 먹게 되고 술이 술을 먹고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네, 그런 숙취에 또 빠져들게 되고 네 술이 약이 되고 다음날 약도 먹고 네약 술값도 내고 네 약값도 내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 마음 맞는 사람이랑 술을 먹는다라는 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까지 그 소중함을 아, 모르다가 그럼요. 쓸데없는 또막 그런 의미 없는 술자리들과 혹은 어려운 술자리들 좀뭐또 사회생활을 위해서 어쩔 뭐수 필요한 없이. 그런 술자리들 막 이런 것들을 자주 하다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되게 갈증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원치 않는 술자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아지면서, 맞아요. 네. 그냥 마음 맞는 사람이랑 앉아가지고, 그게 뭐 맥주 한 잔이든, 맞아요. 아니면 뭐 소주 이제 좀 네. 나누든, 그게 많이 안 마셔도 그 그렇습니다. 자리 자체가 약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약이 되는 자리에서 만났을 때 과음하지 않도록. 그렇죠. 네, 그렇죠. 다음날 서로 실제, 실수 안 하고, 그렇죠. 예. 실제로 약이 필요해지지 않을 네. 예, 네, 때까지만, 네. 그렇죠. 그게 뭐 이제 먹는 약이랑 다른 약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스스로 부시는구나, 이제. 내가 하도 부시니까 이제 스스로 부시면서 들어오는구나. 에라 모르겠다. 인터를 던져놓고 이제 스스로 부시네요. 불안해요. 자, 어떻게 부실지. 여기다 딱 놓고 내가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같이. 에이, 죽어라, 인트로. 그렇습니다. 우리 약이 되는 술자리 조만간 하기로 아, 했었는데, 그렇죠. 네. 이게 참또 정말 시간 맞추기 이렇게 쉽지 아, 않아요. 맘대로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게 소중한 걸 알아서 더 그런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만났을 때는 정말 맛있게, 네. 과음하지 않고 즐거운 술자리가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올해만 넘기지 맙시다.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송년회 이제 또 술자리들 많을 텐데, 가기 싫은 술자리를 사실 안 가는 것도 엄청난 선택이고 용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안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중에 반은 진짜 안 가도 되는 술자리가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용기 있게 선택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위해서 행복한 것들만 잘 선택하셔서 건강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뭐, 최피디님 댁에 또 놀러 가서 네. 송년회도 또 해야 되고 우리끼리 그렇죠. 약속한 것도 있고 야 이거 12월에 이걸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정말 좋은 것만 하고 네 올해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깁슨의 상전 202구 하나 봤습니다. 요즘 SJ 시리즈들이 워낙에 지금 뭐큰 높은 점수를 받아가고 여러분들께 이미지 쇄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중인데요. 거기에 이제 이구아나 버스터라는 스페셜 스펙까지 올라가면서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깁슨의 최근에 했던 모델들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자면, 자, 우리 이 J45 모델 같은 경우에 뭐 빈티지 모델 워낙 지금 좋은 아.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00 시리즈, L00 빈티지, 우리가 러브라고 별명 붙였던 그 네, 시리즈들도 맞아요. 독특한 스펙에 비해서 8.5, 8.0 이런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갔고요. 최근에 했던 SG를 전부 다 볼게요. 하나밖에 없네요. 네, S200 빈티지가 가격이 721만 원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5, 8.0. 네, 네, 명훈 아우. 씨가 훈련자를 뗀 근육질의 적토마. 저는 소비자를 들라하라 약간 이런 거 아, 유저친화적이긴 한데 맞아요. 아직까진 상전이다. 아직은. 네, 그래서 네, 소비자를 들라하라 이렇게 해서 8.5, 8.0을 721만 원에 받았다라는 게 정말 충격적인 그런 가성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SJ200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무려 90만 원이나 저렴한 염가에 판매 중인데요. 네, 이 이구아나 버스트가
예전에 플라잉 V, 깁슨 플라잉 V의 이구아나 버스트 그 색상이 있었어요. 그때도 색깔 예쁘다고 선생님하고 엄청 막 둘이서 막 호들갑을 떨면서 봤었는데, 이구아나 버스트가 약간 이 깁슨의 좀 독특한 아하. 자기들만의 시그니처 색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게 약간 그 녹색, 막 완전 예쁜 연두색에서부터 진녹색까지 썬버스트 형태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놔서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정말 매력적인 네, 특이하네요.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또 독특한 디자인으로 스네이크 바이트가 나 있었죠. 스네이크 바이트. 스네이크 바이트는 근데 점수를 그렇게 잘 받지 못했어요. 그 610만 5천원이었거든요. 그게 명호 씨가 아나콘다. 저는 뱀처럼 길들이기 힘든 기타에서 7.0, 6.5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때는 왜냐면 약간 그거는 말을 좀안 듣는 네, 느낌이었어요. 힘든 기타 네, 느낌이었어요. 소비자를 나가라 하라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좀 너무 자기 세계관이 좀 강해서. 근데 이구아나 버스트는 그거랑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634만 원의 가격을 갖고 있는 SJ200 이구아나 버스트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107cm 전장, 아주 무람한 체구를 가지고 있고요. 진짜 크죠? 그렇습니다. 두께 118mm, 구프렛 뒤뜰을 76. 오히려 이거는 예상에 비해서 뭐 준수한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네, 쉐입은 슈퍼 점보. 그리고 상판은 시티가 스프루스, 측후판에 플레임 메이플 탑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네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늬를 위해서 퀼티드 메이플 탑을 메이플 바디를 사용을 했고요, 측후판을. 네, 피니쉬는 니트로 셀룰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투피스 메이플 라운드 넥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그로버 로토매틱 헤드머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터스크너트의 너트너비 43.815mm, 로즈우드 지판에 305mm 지판 공유를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648mm에 20프렛 스탠다드 프렛 가지고 있고요. 픽업은 역시 뭐 하이엔드의 전용 픽업 에랄백스 앤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SJ200 머스테쉬, 네, 터스크, 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저 호수염, 네. 정말 독특한 그런 디자인적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 하얗죠. 네, 정말 그죠? 아니 완전 새하얗네요. 네, 뭐 새하얀 그 안에 그 목재 메이플이 색깔 위에다가 저 녹색의 정말 독특한 그런 디자인을 해놔서 상당히 뭐 할로윈 분장한 기타 같은 느낌 있죠? 느낌이 그렇습니다. 무게는 여전히 뭐 엄청나게 나가는데요. 과연 얼마나 나갈지 지난 한번 시간에 사실 볼까요? 우리가 무거운 걸 한번 들어봐서 어, 성공 상사 올라왔어 지금. 비슷해. 그냥 감은 잡은 것 같은데 둘 다. 와! 와, 더 무겁다. 아까 그거보다 더 무거워. 무겁다. 메이튼보다 더 무거워. 2.39. 네, 지금 오늘은 약간 무게폭탄을 맞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아, 2.39요. 이렇게 자꾸 한판한 판씩 한판한 판. 만드는데 야금야금 또 다음 시간에 단전에 키자 먹게 넣는데. 또. 네, 2.39.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죠. 좋아요. 네. 오. 와, 이게 전부인가 싶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 전부 그 밑단에 이게 이런 우웅 하고 울림이. 네. 있으면서 위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의 영역대에 이게 좀 있어요. 네. 그죠? 되게 좋네. 좋습니다. 그러면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요새 깁슨 잘하네요. 좋네요. 이 상전이 우리가 지금 그 빈티지가 721만 원에 8.5, 8.0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스네이크 바이트만 점수가 안 좋았고, 그 전에 이제 2016년도에 있었던 스탠다드, SJ 스탠다드가 462만 원에 명호 씨가 점보 바디의 베스트셀러. 저는 깁슨 집안 최고의 감성주의에 대해서 8.0, 8.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네이크 바이트 빼고는 다 네, 스네이크 바이트 좋았네. 빼고는 약간 점보 바디에 있어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표준을 제공해 주는 게 SJ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사운드, 앰프 사운드 네, 들어볼게요.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좀 전달해 주면서도 전보의 매력을 확 실어주는 느낌인데 되게 독특한 사운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막 그 하이미들 때 여기 이렇게 뾰족 솟아 있는 막 테일러 특유의 그런 뭐 사운드 대역 얘기를 했잖아요. 얘는 저 초고 대역 때 이렇게 침처럼 동이처럼 이렇게 뾰족 올라와 있어요. 맞아 맞아. 그게 되게 신기해. 사운드가 여기서 듣는데 여기서 찌리리리 찌리리리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동리 같은 느낌의 역시 이구아나다 이거예요. 아, 소리 좋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하이에 이거. 좋네요. 네. 좋아요. 그 바디 사이즈의 매력을 앰프톤에 고스란히 잘 실어서 내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본 통소리에서 들었던 그 매력을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확실히 이게 뱀보다는 이구아나가 애완용으로 좀 더 다루기가 좀 쉬운 느낌이 드네요. 아, 이 저음역대가 전보 바디여서 그런지 되게 기분 좋은 저음역대예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이게 보면은 확실히 바디 사이즈가 작은데 저음이 많은 애들은 그게 감당이 안 돼서 도는 느낌이 들어서 저음을 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저음은 충분히 자기가 감당해내고 있는 저음이라서 듣기가 좋은 저음이죠, 이런 게. 그래서 지금 굳이 안 깎고 있습니다. 그죠? 네, 좋아요. 감당이 되죠? 네, 충분히 감당이 돼요. 여기서 저음 한번 살짝 내려서 들어볼게요. 이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살짝 내리면 요 정도 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의 사운드 밸런스를 가지고 있고 저음을 내려도 저음을 좀 줄여도 전혀 밸런스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톤 잡아주고 있어요. 이구아나 버스트는 확실히 조금 더 여러분들 다루기에 조금 편한 모델이라고 그렇죠, 볼 그렇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 오랜만에 화 들려드리겠습니다. 플라워. 네, 네, 플라워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굉장히 이건 좀 꽃 씨알이 좀 굵은 꽃 해바라기 네, 그렇죠. 큰 꽃 보는 느낌이었어요. 시청자님 평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8화 레이크 우드의 어쿠스 기타 M18CP 모델이었었는데요. 근데 네, 여기에 길도르킴님 요새 이제 연말에 마지막 그 무게 대전 정리해 주시는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뭐 워낙에 오래 진짜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이런 플랫폼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고생 진짜 많이 하셨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보지 않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하고 막 너 서식 넣고 계산하고 막 그것 분석해가지고 막 평 남겨주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올해 저희가 마무리로 이게 다 정리하고 나서 선물 하나 좋은 거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내년부터는 무게는 미리 재서 그렇죠. 착착착착 올라가는 이제 그런 셋업으로 바꾸면서 길도르 김님을 졸업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지금까지 무게대전 결과 승채님과 병호선생님의 첨예한 승률 대립 속에서 이누님이 기탐에서 3연승을 하네요. 점점 흥미로워집니다. 제가 지금 완전히 지금 캐스팅 버텨요. 제가 누구랑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병호 선생님 지금 56%고 승채 씨가 56.4%거든요. 못 따라가겠다. 근데 지금 아 승채 씨는 저한테 한 번 지면 베이스는 기여 수가 별로 안 되잖아요. 한 번 지면 승률이 퍽퍽 떨어져서 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 명음 씨는 52.5%로 안타깝게도 네. 저는 지금 40.3% 바닥을 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승률만 네, 영향을 주고 있는 거의 뭐 그렇죠 제3당 막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길돌이킴님 선물 어, 하나 더 드릴게요. 길돌이킴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아 619화의 레이코드 어쿠스 기타 M35CP의 조폭 엽기토끼님 네 통소리에서 살짝 튀기는 듯한 느낌이 생겨서 조금 깊이 하고 싶고 앰프 소리는 잘 묻을 듯 힘 좋은 느낌이 든든합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한 줄평 공복에 커피 먹은 내게 주는 유격 보호제 이렇게 주셨어요. 네 이때 우리가 명음 씨가 뭐 인트로를 했는데 제가 또 그거를 또 엄청 안 받아줘갖고 그나저나 인트로를 마음먹은 대로 다 부숴버리는 이누님 역시 늘 기대 충족시켜 주십니다. 이제 이 인트로 박살나는 걸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정상적인 네. 걸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부수기 좋은 거를 가운데 놓고 알겠어요. 같이 부시자고. 오케이. 네 두 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 씨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전보를 이제 쳐보면서 여러 이제 다른 회사에서도 전보 바디가 나오잖아요. 근데 깁슨의 이 SJ를 치면서 이것이 기준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SJ 기준이라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SJ 빈티지 모델이 워낙에 이제 사운드가 정말 하이엔드에서 어느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간 듯한 그런 사운드가 났었잖아요. 상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가 났는데 거기에 좀 독특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뭐 이구아나나 스네이크 바이트나 사실 스네이크 바이트가 좀 다루기 어려운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구아나도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역시 뱀보다는 이구아나가 키우기 쉽습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네 점수 몇 대 몇? 88! 알았습니다. 네 이구아나가 76.5였던 거에 비하면 확실히 점수가 올라갔네요. 아우 근데 이거를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격이 700만원이에요. 그렇죠. 634. 네. 네. 지금 이제 그게 할인된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할인 전 가격은 790입니다. 네. 800이구나. 네. 790이에요. 네. 근데 이 가격대에 8점을 맞았다는 거는 네. 아, 대단한 거죠. 근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SJ200 빈티지 모델 같은 경우에 할인 전 가격이 9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8점은 8점형 받아서 아, 저거 진짜 대단한 저거 진짜 거예요. 대단한 네.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 이 SJ200 모델들이 이 초과 고가대에서 이 정도의 점수를 받아간다는 건 그냥 깁슨의 지금 변화의 양상과 어떤 모멘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맞아요.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역시 깁슨의 계속해서 기대되는 SJ 시리즈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1968 SJ 200 자 상전에 또 다른 라인업으로 들어오네요. 658만원 이제 658만원이라고 그러면은 SJ 중에서는 아주 저렴한 느낌 저렴하죠. 네, 굉장히 저렴한 느낌이 듭니다. 1968에서는 또 어떤 네, 점수가 나올지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